뜰분 맛의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 소금을 먹어주면 신장방광이 좋아지니까 염증도 완화되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피의 원활한 순환을 도와줄 것입니다. 피를 깨끗하게 해줍니다. 그거는 소금이 왜 신장방광을 도리어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좋아지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동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, 고정관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. 그러면 방법이 보이죠.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는 방법이 없는데 그 기존에 잘못된 생각이라면은 해봤는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런데 생각이 반대쪽 생각을 안 해본 거를 생각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소금이 나쁘다고 해서 안 먹고 있다가 방법이 없다면은 소금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해보시고 소금이 정말 좋아지는지를 한 달만 해보시면 아는데 한 달을 소금이 진짜 그런지를 아닌지를 한 달을 해보시면은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한 달 동안에 알죠. 한 달 동안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더 심해지고 나빠지진 않습니다. 예, 절대로. 그러니까 뭐 그만큼 소금을 더 먹었다고 해가지고 뭐 지병이 생기고 그러진 않죠. 일시적으로 문제가 되면 멈추면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생각과 고정관념의 생각과 다르게 소금은 실제로 신장방광을 좋아지게 하고 피를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저하시킵니다. 염증을 더 이상 도지지 않게 딱 잡습니다. 그래서 꼭 녹내장은 꼭 그거를 하시면서 아까처럼 신장방광을 좋아지게 한 당뇨합병증이면요, 신장방광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심포삼초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, 심포삼초는 뜰분 맛의 음식이거든요. 그래서 심포삼초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심포삼초를 좋아지게 하는 음식, 뜰분 맛의 음식 이런 데 대해서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심포삼초를 좋아지게 하시면 되고, 이제 전반적인 심포삼초나 이런 모든 것을 마찬가지로 그 백내장과 녹내장은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, 특히 녹내장이 문제입니다. 백내장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는데 심포삼초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전체가 막혀 있을 겁니다. 예, 배라부터 기혈순환이 안 됐어요. 혈관도 마찬가지지만 혈관의 그림이라 보셔도 되고 기가 다니는 길의 그림이라고 보면 되는데, 기가 다니는 혈액이 예를 들어서 내 눈에만 막힌 게 아니고 순환이 안 되면서 몸 전체에서 저 깊숙이 있는 동맥부터 막혀 있다면 저 큰 동맥부터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가슴을 통해고 어깨를 통해서 내 눈까지 잘 전달돼야 되는데, 오랜 시간에 당뇨합병으로 인해서 이게 다 막혀 있으면은 혈관 모두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.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고, 기혈순환이 막혀 있으면요, 전체를 기혈순환을 청소를 하는 방법만을 해야지 눈을 좋아지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. 이런 옆에 이 그림은 내가 어깨나 목을 다쳐갖고 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, 예를 들어서 눈에 문제가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다친 부분만 해결하면은 눈에 문제가 해결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목의 문제로 인해서 충격 때문에 어떤 눈에 문제가 왔다. 그러면 이 윗부분에서만 해결하면 되는데, 당뇨합병과 같이 이렇게요, 만성질환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거는 전반적인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눈을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혈액순환과 전반적인 기혈순환을, 기혈순환이죠. 기와 혈액을, 순환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? 이걸 개선,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, 이걸 좋아지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요, 제가 하늘건강 배지압 온열요법이라고, 공이나 배지압 온열요법.